아트원 글루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아래쪽엔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엔 글루벤 마크 그리고 듀얼 머플러 바디킷 장착된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실내 쪽 후석에 싱킹 시트 유지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그리고 2열의 독립 시트 1열 운전석 조수석 즉 9인승 유지 상부 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탑재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머진 하이루프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사실 볼 건 다 봤네요. 가시죠. 정말 이제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은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스노우 화이트 폴 촬영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측면 디자인, 하이루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 바디킷이 장착되어 출고 대기 중인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담습니다. 왜냐? 기아에서 원 제작자 차량 반도체 수급 문제로 차를 안 주다가 요즘에 한 번에 많은 차량 출고 그 중에 첫 번째 출고 차량인데요. 실내 리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내 쪽으로 한번 가서 비춰보겠습니다. 자, 실내 쪽 1열, 2열 이렇게 동시에 열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분위기. 카니발에 이런 분위기 흔치 않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실내 컬러는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 단일 색상만 출고되는데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도 원하시면 생산 가능하고요. 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이트 컬러, 즉 크림 베이지 컬러로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풀트리밍과 디럭스 리무진 시트 가격 상당합니다만 원하시면 해드리고 이렇게 굳이 안 해도 아트원에서는 대환영을 한다는 거 강조합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능적인 부분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베개가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이 훨씬 덜 수 있어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컬러의 변화, 기능적인 변화 모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기아 순정에 없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이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 모니터를 통해서 즐겁게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바닥 1열과 트렁크 쪽이 모두 되어 있고요. 그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립니다. 자, 1열 쪽 분위기 어떤가요?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변화된 컬러 크림 베이지 컬러 요트 같은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출 건데요. 2열 쪽에는 바닥 쪽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자, 요트 바닥 오늘은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요. 요트 바닥은 2열과 3열 모두 장착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 그리고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세 가지 컬러를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간편합니다.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10년 이상을 사용해도 변화가 없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열도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 컬러 목쿠션 보고 있고 역시 측면 쪽에는 풀 트리밍이 분위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쪽 하대는 블랙 컬러 원단은 베이지인데요. 열기, 한기, 햇볕 차단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어서 많이 하고 특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정말 정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즉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픈 시에 시야를 가린다는 것이 단점. 커튼 설명에 이어서 상부 쪽 올라갑니다. 자, 하이루프를 선택하는 이유 사실은 모니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모니터는 29인치 QHD 모니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다. 즉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1열에 보조 모니터 그리고 상부에 29인치 QHD 모니터 모두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기아 순정에 있는 스마트폰 미러인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센터의 순정 부품과 웰컴 등
그리고 센터 쪽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했습니다. 센터와 측면 쪽에는 앰비언트 조명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모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모니터 특징,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소 2시간 이상 시청할 수 있는 인산철 보조 배터리 탑재,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차분히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없다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측면 쪽, 시트 쪽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속 쪽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 쪽 4열의 싱킹 시트를 유지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9인승 차량으로요. 둘, 그리고 맨 뒤에는 싱킹 시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상부 쪽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늘 강조하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밤에 빛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추겠지만 아래쪽에는 2열, 3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늘 하이루프 디자인은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한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후속 쪽에는 커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정말 비교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외장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그리고 전후 바디킷과 사이드 스텝 듀얼 머플러까지 장착된 실내 쪽에는 크림 베이지로 2223, 즉 9인승 시트를 유지한 영상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모든 것, 즉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까지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는 아트원에서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시 약 2개월 정도면 출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왜냐? 원 제작자 차량, 선주문 차량들이 계속 출고되기 때문에 아트원으로 발주를 주시면 보다 빨리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